1kg 다 넣겠습니다. 캐도 두 칸술. 이웃댁에서 도토리 가루를 이만큼이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도토리 묵을 한번 쑤어 보겠습니다. 200ml 컵으로 두 컵을 하겠습니다. 물은 2리터 400을 부어야겠네요. 물을 붓고 30분 정도 불려서 도토리 묵을 쑤어 보겠습니다. 바닥이 눌지 않도록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10분 정도 됐는데 벌써 이렇게 엉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기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춰서 은근하게 오래 끓여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찰기가 없어요. 처음에 묵을 쓸 때는 제가 모르고, 아, 이 정도 되면은 됐다 하고서는 그만 끓였더니 묵이 찰기도 없고 터벅터벅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은근한 불에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은근한 불에서 더 이렇게 끓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소금을 좀 넣어도 되고 들기름을 조금 넣고 해도 괜찮습니다. 소금을 한두 꼬집 정도 넣었어요. 들기름도 한 큰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기름 냄새 아주 고소합니다. 약불에서 지금 한 15분 정도 끓였습니다. 이제 그릇에 부어서 굳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스텐 그릇에 부어주어 대여섯 시간 식히면 굳어집니다. 도토리 묵 완성입니다. 도토리 묵은 이렇게 잘 굳혔습니다. 도토리 묵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가 있겠고요. 대파, 쪽파, 쑥갓, 그리고 양파, 당근, 조선간장, 발효액, 통깨, 들기름이나 참기름, 고춧가루, 마늘. 이렇게만 있으면 훌륭한 도토리 묵이 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이는 깨끗하게 씻었어요. 윗부분은 좀 두꺼운 부분, 이런데 칼로 간을 쭉 쪼개요. 그다음에 아, 이 장갑을 끼면 장갑이 너무 커서 이게 감을 못 잡겠어요. 어서 이렇게 썰어 주세요. 무기 좀 양이 많아서 오이를 두개 넣겠습니다. 당근도 색깔 때문에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쑥갓. 쪽파.
파도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를 다 이렇게 썰었습니다. 아주 잘 썰어졌죠? 무기. 묵은 1kg입니다. 젓가락으로 집기 쉽게 좀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 보겠습니다. 얇으면 젓가락으로 집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채소를 무쳐보겠습니다. 집간장 2큰술, 이거는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반, 생강 발효액 1큰술, 마늘 1큰술, 1kg 다 넣겠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2큰술, 통깨도 2큰술, 간을 한번 볼까요? 너무 맛있어요. 햇 도토리 가루로 만든 묵무침 완성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